자, 우리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자, 감사할 때에 드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통 감사의 표현들이죠.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직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Giver.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예요. 이 마지막 날들에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은 아주 좀처럼 받기가 힘든 그때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또 부모의 돌보심에 대해서 진정한 자녀의 감사의 마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올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당연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걸어가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올바른 영입니다.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과는 아주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라 말하고 있죠.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 이것은 다 복된 소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책이에요. 찬송의 책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할지 몰라요. 작은 소리로 괜찮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인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실 때에는요, 계속 빠져드는 수렁이었대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늪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잡아당기지 않으면 내 노력을 통해서는, 능력을 통해서는 더 가라앉을 뿐이었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노래이지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또 나를 노래했죠. 심지어는 죽음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를 노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 그것은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된 감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감사예요.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올바른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는, 특별히 영의 침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말하고 있죠. 2절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있는 올바른 영은 섬기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느냐.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섬기는 영입니다. 그런 모든 혜택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의의 노예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로 바뀌어진 거예요. 좀 부담스럽습니까? 노예라고 말하면? 종이라고 할까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나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남아있어요. 빚이 남아있어요. 빚. 죄의 빚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다 사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해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시죠. 무언가를 시키신다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성령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이죠.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것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죠.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드림입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몇 번 살펴봤지만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모순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다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것이죠.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에 나오라.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은 노래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한 해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으로 경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좀 몸바닥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 볼 때 불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받으셨고 또 여러분의 노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노래를 받으셨을 때에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부분은 가장 귀한 성도의 감사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드려야 될 것, 올바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이 있고요.
또 우리의 지성이 있는 곳입니다.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것을 마음으로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 전까지는 도둑질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 죄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않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첫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대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100% 유전이 되었어요. 타락한 본성. 그것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주. 내 주죠. 주님이시죠.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시를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달릴 자리는 내가 달릴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적이 없다고요. 경험이죠. 사람에게는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하는 최종 권위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안 되면 안 믿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글쎄 그럴까? 이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익힌 것은 이제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예.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육신도 거기에 처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본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달린 거예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달린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 죄로만 똘똘 뭉쳐진 그 죗덩어리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셨는데, 지옥불입니다. 퍼부으신 거예요. 목마르다 외치셨고,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에, 완전히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일방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맞다라고, 바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의의는 나를 꽉 채웠습니다. 서로 맞바꿨다기. 전가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위로 옮겨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는 바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감사가 있다고요. 정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예요, 정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정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민숭민숭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래도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처럼 크게 회개하고 크게 뉘우치고 그렇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만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게 계속 촉구하신다고요. 순종해, 순종해드리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순종을 하죠. 그러면 잘 알아가잖아요. 서로 부대껴야 되죠. 부대껴야 된다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요. 티격태격해요. 그러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티격태격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점점 더 신뢰가 깊어지고 사랑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다 내 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많이 받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일이 잘 안 되죠. 아주 실망하죠. 그거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 이제 점차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채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합당한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또 세상 한 복판에서 두 다리를 걷고 걸어갈 때에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또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은 수고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내가 자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헌신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육신적인 일로 발견이 되고 그 결과 다 불타버려서 제밖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통탄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이고요.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느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이거 다 도둑질해 갔는데 거기에 구독이 무서워서 된장 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 이건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은 참된 경배를 또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왜 구원해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 행함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특권 가운데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옛 것들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막 떠들어 봐야 냄새만 나요. 괜히 그거 들출 필요 없습니다. 악취만 날 뿐이에요. 아주 흉하다고요. 그거 볼때 아주 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셨으면요, 그냥 덮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카운트하는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인생은 실패예요. 이번 생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까지, 그거는 묻어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믿음도 주셨고요. 그 목적으로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인데 나의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있죠.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빠를 내딛고 안 따라가려고 버틴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경우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부담되어지는 것잘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골라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좌파에 속해 있으면 좌파에 해당되지는 글만 읽게 되어 있어요. 우파에 속해 있으면 우파에 해당되지는 글만 그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읽어내야 돼요.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 읽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경우에는 알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행해야 돼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갈등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큽니다. 내가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세요. 소화시킵니다. 용해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요. 지금 불순종하고 설령 더 심지어는 더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죠. 참된 경배자입니다. 그렇게 한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양이고요.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라는 것이에요. 염려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 때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더 어렵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에 그때는 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더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나보다도 내가 처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이 상황을 다 말씀해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이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자. 무엇을 감사하죠?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주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은 교제잖아요, 교제. 그 교제 영역 안에 간구가 있을 뿐이죠. 무엇이든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었어요.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셨는데 그 경험이 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여러분의 시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차로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모든 대상, 믿음으로 제거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는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죠?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세요. 반드시 채우세요. 내 직장 상사는 나에게 임금을 주는 그 사람은 월급을 미룰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미룬 적이 없고 꼬박꼬박 주었지만은 사람인지라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섬기고 있는 나의 주님은 절대로 미루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Giver,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이죠.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이냐? 온전한 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문들로 들어가고 성막이 있었던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때에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성전이 있을 때에 그 그림이죠. 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께 나아갈 때 희생제물 없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피의 희생제물이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여기에는 죽은 희생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피를 뽑아야 되니까. 이런 산 몸이라고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희생 제물은 없어요. 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번에 드렸을 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갈보리 제단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희생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희생 제물이죠.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셨던 것들, 스스로를 되돌이켜보고 바라볼 때에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 주마다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매 주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것 당연시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점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조차,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까? 아, 나한테는 별 그런 공격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대단히 훌륭하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봐요. 어디에서 공격이 올 것인지, 공격의 패턴은 어떤 것인지 미리미리 알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록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대처해 나갔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막아내세요. 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공격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공격당하는 부분이죠. 절반 이상은, 아니 한 3분의 2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뿐이겠어요.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래요. 잠깐. 그 잠깐인 그 고난이 지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일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근본이 되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주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의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건 안 받게 하세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인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데 그건 안 받게 하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그것은 또 주시죠. 그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들을 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죠. 노래할 이유가 있고 송축해드릴 이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담대하게 나아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까지 나를 보증해 주신대.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본래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보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석이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석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판하셨죠. 그러자 그 심판석이 은혜의 자비의 자비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흘려진 보혈을 근거로 해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시간,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대상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대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의식이 또렷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귀한 물질을, 가장 귀한 돈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11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죠. 편차가 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그건 신뢰의 대상이 안 돼요. 오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믿음을 늘려주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십시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지금처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